오늘도 Welcome back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The song you just listened to is by singer Im Sunhee, and it's called Yes, Yes, Yes for Haemil School. It is a school that we'll be taking you to today. Now, Haemil School was founded by Im Sunhee, and it's currently facing a new turning point. So come with me to learn more. Im Sunhee, acclaimed for her powerful performances, is one of the greatest divas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Prior to her success, however, she endured many years of discrimination as an Afro-Asian in the homogeneous Korean society. As a way to cater to children from similar backgrounds, she co-founded Haemil School in 2013. 혹시 나처럼 오랜 시간을 헤매지 않을까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 갖고 사실은 하게 됐어요. Stay tuned for a heart-to-heart interview with Im Sunhee, an iconic singer who's become a mother figure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terview with Jennifer Clyde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멀지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네, 한 1시간 조금 넘게 그쵸? 걸려서 왔어요. 네. 네. 근데 네. 너무 예뻐요. 오는 길에 뭐 논밭, 밭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렇게 해밀 학교에 처음 와봤는데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해밀 학교라고 쓰여져 네. 있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이곳이 한옥이? 네, 여기 한옥은 이제 아이들 기숙사. 아, 네. 네, 여학생들 기숙사.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쪽 건물은 교실과 식당과 그다음에 교무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오면서 네.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Yes, Yes, Yes라는 해밀 학교를 위해서라는 노래. 아, 네. 작사를 직접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학교 교관은 아니죠? 아, 사실 교관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네. 근데 아이들이 따로 주질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교과의 개념은 네. 이 나라의 뭐 강원도의 전기를 받아서 우리 해밀학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네.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오늘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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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예스, 좋은데요? 예스, 예스, 긍정의 바람, 희망의 나래를 타고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교과를 써도 굉장히 좋을 그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힘이 좀 넘치고 파워가 그쵸? 느껴지는데. 애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그거요. 제가 이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교무실이고요. 아. 네, 쌤들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굉장히 교무실이 아담하면서도 포근하게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어와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강예슬이요. 아, 네. 국어와 한국어. 이곳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저요? 저 원래 여기 먼저 계시던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셨어요. 아, 네. 제가 그때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뜬금없이 이제 카톡 하나가 와서 새로 시작한 학교인데 네. 네가 적임자인 것 같다. 와보지 않을래? 네. 후다닥 홀린 듯이 이렇게 됐어요. 전혀 고민도 안 하시고. 고민은 했는데 고민할 시간이 별로 안 줬었어요. 여기는 네. 다 홀려서 해요. 네. 저도 홀려서 시작을 했고요. 뭔지 네. 모르게 생각이 한번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나가진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대충 보면은요. 그런 저랑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서울에서도 멀리 떨어지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예, 데이트도 못 하시면서
24시간 아이들한테 노출되면서 네. 이렇게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떤 그런 열정과 홀림이 없으면 네. 도저히 예, 안 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선생님, 학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아, 학비 없는 배움터. 네.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무상교육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저희가 매달 그 30만 원씩을 예, 받았어. 이거는 그냥 학비가 아니라 네. 생활비 네. 뭐 이런 걸로 그랬는데 지금도 한 반 이상 정도가 사실은 장학생이에요. 아, 왜냐하면 조금 집안이 넉넉치 않으신 그런 가족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10만 원도 내고 20만 원도 내고 이러면서 또 돈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갚겠다고 네.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또 학비를 안 내시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정을 뻔히 아는데 달라고 전화하는 그 마음 우리도 불편하고 그분들한테도 네.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무국에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네. 이제 사무국하고 이제 저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자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께 편하게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학비를 안 받게 됐어요. 아,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네.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The meaning of the school's name, 해밀, is clear skies after rainfall. The founders conceived the idea, envision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vercoming social prejudice and realizing their dreams. At this small school, children foster their dreams alongside their attentive teachers. They are taught regular subjects such as Korean, math, and social studies. But they also engage i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such as exploration programs. The liberal environment makes learning engaging and empowering and enriches their school experience. 해밀 School was jointly established by In Suni and the good people who shared her vision and compassion. Now, the school is providing guidance and support to its students and is acting as a bridge connecting our society with the children, who are our future. 이곳에 쭉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직도 책을 채우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작은 도서관이고요. 아. 여기에는 각 나라의 책들이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책들부터 해가지고 네. 다양한 나라의 책들이 많아요. 저희가 학생 수는 적은데요. 적은 데에 비해서 9개국 아이들이 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책, 일본 책부터 해가지고 예, 다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볼 수 있게끔. 네. 네. 일단 무상교육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무상교육을 하려면은 재정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이제 드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됐나요? 사실 저는요, 정말 바보 같았던 게, 어쩌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네. 아니, 맨 처음에는 아이들 한 10명이라도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0명이 있어도 필요한 인원들은 지금 이만큼인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 먹이고 재우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어딜 가든지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저는 이런 숫자적인 걸 잘 몰라요. 예, 이거 보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숫자적인 걸 뽑아달라고 저도 놀란 게 네.
15년도, 2015년도 예산이 4억 9천만 원이래요. 네네. 남의 얘기 하듯이 해놔, 지금. 근데 이제 후원자 후원금 예상이 약 2억 원, 이제 절감액 예상이 약 6천만 원 정도.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부담하는 거는 한 2억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부담을 하고요. 2억 정도는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 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또 하시려면 그만큼 더 추가 운영비가 들 거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세요? 기부자분들을 많이 그 만나러 다녀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남편 월급이 다 통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예, 계속 우리 남편을 또 볶아야 되겠죠. 네. 예. 어쨌든 일이 이만큼 벌어지고 네.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쓰는 것보다 더 이 가슴이 뛰어요. 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게 사실 2년 동안은 후원자분들을 안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도 못 했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게 이 문제만큼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더 가두는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펼치라고 내보이라고 네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The patrons of Hemil School had a meeting to discuss the new school building that is being erected. 교실은 다 완공이 되고요. 기숙사는 막 후년 말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They reviewed the school establishment plan so that it appeals to potential donors.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 중장기 계획이 그거 있나요? 그렇죠. 있어야지 그 타임 스케줄도 있어야지 그거 맞춰갖고 그분들도 신뢰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In Suni says, words cannot begin to describe how grateful she is.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혼자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는 모두가 동참해서 이건 국가적인 일이지 개인의 일도 아니고 예 후원해 주세요 만 원짜리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주위에 든든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혜택을 받은 부분은 이제는 좀 사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제일 고마운 거는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니까 도움이 발길이 와지 다 커요. 또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아니다 나도 저 동네에서 동참하겠다 이제 저절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The founding of Hemil School was realized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heir contributions allow the school to better cater to their students. We hope their latest project is approved so that mo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can study in a nurturing environment. 이 무상교육 말고도 내년에 네. 또 새롭게 도전 뭐 계획을 하시는 도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네. 저희 학교를 사실 이제 이 공간은 빌려 쓰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폐교를 하나 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폐교 자리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교실만 딱 짓는데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우와. 예. 네, 6억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 6억을 받아오려면 6억을 갖고 가야 받아오는 거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매칭 펀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그 돈 주세요. 이제 학교 짓기 시작할게요. 그랬더니 통장에 6억 있는 걸 갖고 와야지 이 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뛰어다녔어요. 근데 올해까지 이 돈을 안 찾아가면은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네. 또 저희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저희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아실 거잖아요. 그분들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내년까지로 이제 밀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후원금이 2억 정도 들어왔어요. 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네. 또 추억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 또 만들어진 추억이나 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떠나시기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아, 여기는 여기대로 남아서요. 아, 네. 중도 입국 학생들. 중도 입국 학생들은 엄마가 결혼해서 왔는데 네네. 이제 여기에 아이를 남겨놓으니까 이게 마음이 안 편찮아요. 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네네. 근데 데려오면 16, 17, 18살이에요. 거기다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적응시키기 힘들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학생들을 한국어 어학당처럼 여기를 6개월, 1년 코스로 할 거고요. 네네. 이제 저기는 이제 중학생들부터 예, 이제 그 키울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약간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수업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른 이곳만의 수업 혹은 네.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특별한가요? 저희는 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과를 다 잘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국어 시간에 사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국어가 같이 되고 한문도 같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 그 시대를 생각하면 유럽의 역사까지 고해는 유럽의 역사 이렇게 해서 같이 아. 통합으로 하고 또 국어 시간에 국어 하다 보면 이제 한문에 대한 게 나오면 아이들이 한문을 이제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한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중국어로 읽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 가르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일어 중국어 반이 또 따로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엄마 나라 말을 또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목공도 배우고 있고요. 아유, 바쁘네요. 농사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사 시간에, 옥수수, 그 다음에 벼, 들깨, 고추, 마늘, 네. 배추, 무. 네. 농사를 다 해요. 아, 학생들이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까지는 옥수수를 심어요. 네. 그리고 옥수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배추를 심어요. 고구마를 심든지. 그런 식으로 이모작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네. 자기네들이 막 비 오면 이제 막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걱정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팔려 나가서 이것이 돈으로까지 환수돼서 들어오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저 식당에 가면은 네. 조그만 매점이 있어요. 네. 그게 옥수수를 판 돈을 가지고 매점을 만들어서 학생이 사장님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다림도 배우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도 배우게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심고 해놓은 걸로 김장을 해요. 올해도 김장 담그셨어요? 담궜어요. 아. 축제였죠. 완전히. 아, 얼마나 많이 담그세요? 몇 포기나 담그셨어요? 저희는 요번에 한 200포기 정도 담근 것 같은데요. 200포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은 이제 절여야 되잖아요. 물로 네. 씻고 다 절이고. 직접 다 하세요? 네. 그럼 이제 물 싸움도 하게 되고요. 물 서로 뿌리면서 춥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은 크게 상펴 놓고 이제 속 넣고 이렇게 속 넣어서 이렇게 미루면 또 이쪽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담그고 예,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동네 축제가 세 번 있어요 여기서요. 네. 개교 기념일 때 동네 분들 오시고 후원자 분들 오셔서 저 앞에 나가면은 이만한 불판이 있어요. 고기 네. 굽는 데가 있어요. 아, 네. 네, 거기 고기 구워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파티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 축제 또 이제 아이들이 축제도 주관하면서 옆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같이. 무대 만들어 놓고 발표회들도 각자 아, 다들 네.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김장 담글 때 네. 이렇게 세 개는 이제 동네 잔치가 돼버렸어요. 예. 네. 아,
정말 재미난 학교 같아요. 이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어머어머 난 너무너무 수다스러워서 할 정도로 막 뭐 한 마디 키워드만 딱 던지면 줄줄줄줄줄줄줄. 좋아요. 저희는 좋습니다.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해밀 학교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가요?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제가 학교를 처음 만들 때는 굳이 어떤 의미를 따지고 큰 거를 따지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고 저의 제 가슴에 있는 폭풍을 가라앉히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이 돌아서 지금의 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문화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 때 네. 혹시 나처럼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옆에 있으면서 그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 갖고 사실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정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2007년도에는 학생이 2만 5천 명이었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25만 명이에요. 그리고 또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위기가 오는데 인구 절벽이 온대요. 이제는 일할 청년의 시대는 가고 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할 청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도 제대로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면 네네. 다음에 이민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가족들이 완충작용까지도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고 이민 온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우리도 힘들게 생각했지만 살아보니 괜찮더라 네네. 라고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다문화 가족들을 정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받아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하면서 이제 그걸 저희는 알게 된 거죠. 가끔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잠도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어떨 때 기숙사에서 함께 주무시고 가세요? 자주 그러시나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와서 자고 그 이튿날까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자는데 아이들이 같이 자기를 원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얘기는 저한테 다 시켜놓고요. 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다 자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해줘요. 그러고서 얘기 듣다 자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침에 자기네들은 수업하러 가는 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 아침에 다 깨워놓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가요. 그럼 전 또 아침 일찍부터 이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사실 눈에 거슬리는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머 좋아하는 것도 보이지만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은 좀 불편하죠. 제가 하룻밤 자고 가면. 네네. 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글쎄요 좀 재미난 에피소드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 혹시 재미난 얘기 해주실 게 있나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 사랑이 싹 튼답니다. 아 네. 네. 캠퍼스 커플이 싹 트죠. 예. 네, 근데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비밀이 없어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야 너네 둘이 사귀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야 이쁘게 사겨. 그 대신에 너 남자 친구한테 너 잘해줘야 돼. 상처 주지 마. 네. 그리고 예쁘게 사겨. 그럼 이제 자기네끼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은 몇 개월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 또 다른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온통 시선이 그 새로운 학생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재밌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한테 숨긴다면 음지의 사랑이 되면 그 불편할 텐데 모든 걸 저희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도 해주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도 해주고 같이 흥분하고 네. 같이 감동하고 예, 저희 그 학교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저는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게 나는 얘네들한테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안으려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슬슬슬슬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쯤 있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나랑 치고받고 하는 걸로 인사를 할래? 우리가 허그하는 걸로 인사를 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그냥 앉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으면 엉덩이는 이만큼 빠져있고 어깨만 갖고 안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예, 마음을 맞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어 이건 뭐지? 그러다가 안기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하다가 안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가 다 안고 새로 들어온 아이는 어 하면서 또 안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남학생이 됐건 여학생이 됐건 다 이렇게 이곳 해밀학교에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네. 있어서 해밀학교가 어떤 곳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생각하세요? 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 앞에 봉착했을 때 네. 우리를 제일 먼저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부모님보다는 우리랑 하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이들의 어떤 특기나 아이들의 성격 같은 것도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사회 나가더라도 그냥 힘들다거나 아니면 또 기쁘다거나 그런 일 있을 때 학교로 제일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님들은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해가 새를 시작되면은 그때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저도 믿기 정말 어려운데요. 60세가 되세요. 누가요? 누가요? 저 아니죠? 저일까요? 저도 이제 곧 60세가 되겠죠. 근데 흔히 왜 60세를 두고 이 세상 순리를 깨닫는 이순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순리 깨닫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갈수록 더 철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예.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 순리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순리란 내 앞에 바로 보이는 일들을 겸허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아. 예. 거부하지 않고. 네네. 예.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아. 예. 많은 걸 경험하고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예. 그거는 좋은데 딴 건 별로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정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고 직접 만나보니까 저는 지금 네. 60이라는 그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제 나이를 잊고 살고 카운트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별히 밑에서는 카운트를 해봤어도
거꾸로 위에서 카운트 해본 적은 진짜 없어요. 아, 네. 이 요번에 제가 그 운동한 것 때문에 신문에 네. 죄다 그렇게 뭐 곧 몇 살이 되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누가? 아니 왜 그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냐고요. 아직도 시간이 몇 시간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60 달러 몇 시간 남았어요. 그렇죠. 네,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상반기에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셨잖아요. 9월 달에. 아 9월이었나요? 네, 9월 20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회 나가실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올해 그 메리스가 네네. 온 바람에 바로 일주일 후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되는데 아. 그게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TV 앞에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질큰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나 이래선 안 되는데. 나 뭐 해야 돼? 라고 생각만 하고는 밥 먹고 소파 TV, 밥 먹고 소파 TV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내 스스로가 저한테 화가 났어요. 이러든 안 되겠다. 나는 나하고 싸워서 나를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이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거울 앞에다가 나는 나를 컨트롤하고 싶다. 나는 나를 이기고 싶다. 너 이러다 잊혀져.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뭘로 찾을까? 어디서 찾을까? 네네. 운동해볼까? 운동 혼자서 하는 걸로 해서 내가 정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면은 내가 나를 이긴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 보디빌딩 이제 대회를 네.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석 달을 운동을 했는데 두 달 남기고부터는 식이요법을 들어갔잖아요. 네. 1500칼로리. 도시락을 시켜 먹었어요. 집에서 먹으면 그냥 왕창 먹을까봐. 네.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한 달 남기고는 또 1200칼로리. 그리고 네. 일주일 남기고는 닭가슴살하고 야채하고 아. 고구마만 먹어요. 매운 거를 먹으면 이 힘줄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숨는데요. 아... 못 먹고 그다음에 그 염분 있는 거 전혀 못 먹고 그건 이제 그 전부터도 1200칼로리 1500칼로리 때도 염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염분이 없으니까 맛이 너무 없어서 오래 씹어요. 그거는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선수들은 다 똑같이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엄청요. 아, 굉장히... 저는 사실 앞에 한 선수 다섯 명 정도 남기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한 이틀 전에 제가 대회 나갈 거다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네.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당일날 보니까 기자들이 한 50명 오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 의상은 스포츠 브라에 스포츠 팬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엄마에다가 며느리에다가 아내에다가 또 나이도 있는 데다가 또 나름 또 노래하는 친구들의 한참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결국 나가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생각한 게 그래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거를 완주를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또 무슨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완주해야 돼. 완주 즐기자 그러고 나가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기자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이거는 그냥 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냥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네.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노래들을 보면은
뭐 가족, 용기, 뭐 도전 이런 내용의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네. 선생님에게 있어서 뭐 3대 도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3대 도전? 네. 결혼 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은 것도 도전이었어요. 네. 남들은 쉽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만든 게 도전인 것 같은데요. 네. 결혼은 결혼대로 사실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남자한테 내가 힘든 거 반을 지게 해야 되나? 아,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갈 길 가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험 도전 같이 결혼을 했죠. 이게 사랑을 하면 이 콩깍지가 씌고 마음 컨트롤 안 되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사실 아이에 대해서도 난 아이를 안 낳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여기에 살고 있는 한. 한국에 여기 네. 곧 한국에 살고 있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더 많이 닮는다면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진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내가 더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거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홀렸다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마도 내가 어떤 금전적인 그런 계산법이 빨랐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 나라에 또 내가 팬들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빨리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지금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 중인 도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이제 버킷리스트에 내년 거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백두대간을 가고 싶어요. 아. 사실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가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랬는데 발가락 두 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어떻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넘어지셨어요? 음식점 보고 놀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음식점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뛰어가시다가 익산에요. 네. 익산에 예술의 전당 그 개관 공연에 갔어요. 네. 그래서 70인조 오케스트라랑 연습 다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네. 그 호남에는 맛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뒤가 바로 맛집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 식구들 이렇게 가다가 저 집! 이러는 순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갖고 발가락 두 개가 부러져서 이렇게 싱박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백두대간을 못 갔거든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같이 네. 갈 사람 그랬더니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뭐 한 달 넘게 가는 게 아니라 2박 네. 3일, 1박 2일 뭐 이렇게 갈 수 있대요. 나, 아, 네. 네, 그렇게 갈 거고 또 하나는 부산에 내려가면 UN 네. 묘지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2,300기가 모셔져 있어요. 아. 거기에 그 이름표 이름을 닦는 거. 아, 버킷리스트예요. 네. 저 11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만 이제 우선 닦고 왔거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11월 11일 11시가 저기 부산을 보면서 묵념하는 날이잖아요. 부산 그 유엔 묘지를 보면서. 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툭툭 생각나는 게 제가 이렇게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는 탁 잡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왔을 때, 아, 이건 잡아야 되겠다. 이건 나의 일 같다라는 생각. 아니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2,300개를 다 닦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예요. 와. 버킷리스트에 소원을 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담이 끝이 났어요. 벌써요? 네. 나 할 얘기 많은데요. 계속할까요? 네, 정말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맘때가 가장 바쁘실 때잖아요. 네. 콘서트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공연도 많이 하실 텐데 저에 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도전 오래오래 동안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